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드디어 천하제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었었던 이 왕관을 써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본격 공주 메이크업이기 때문이죠. 미샤의 이탈프리즘 시리즈가 이탈리아를 테마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온 제품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탈프리즘 제품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프린세스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바로크 양식 건물에서 막 이렇게 포도주를 꼴깍꼴깍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공주님을 생각하면서 메이크업 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고고씽! 멀티컬러 코렉터에 들어있는 모공 프라이머를 모공에 쏙쏙 들어가도록 돌돌 굴려서 발라줍니다. 얘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모공 프라이머들 중에서 질감이 제일 소프트한 것 같아요. 요새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막 오돌도돌하고 빨개지고 온 얼굴이 막 간지럽고 장난이 아닌데요. 붉은기 커버를 위해서 같은 컬러 코렉터 팔레트 안에 있는 초록색을 홍조가 눈에 띄는 부분에 쓱쓱 발라줍니다. 근데 홍조가 얼굴 전체에서 눈에 띄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줌. 그리고 텐션 팩트를 두드릴 때 한 번에 빵 두드려줍니다. 미샤의 텐션 팩트 퍼펙트 커버의 커버력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오른쪽에 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텐션 팩트 21호를 썼어요. 지금 바르는 모습으로는 매우 하얘 보이는데요. 아토피가 올라온 목까지 쓱쓱 발라줍니다. 엄청 하얘 보여도 이따가 얼굴만 동동 안 뜨기 얼버무려 줄 거라 뭐 괜찮지 않을까. 컨실러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텐션 팩트로 커버하면 가려집니다. 두 번째 칸만 추구장창 써대서 구멍나기 직전인 컨투어 팔레트인데요. 얼굴 외곽에 돌려깎기를 시전해줬습니다. 오늘 피부 화장을 좀 쎄하얗게 했잖아요. 얼굴 톤을 이렇게 밝힐 때는 쉐딩으로 얼굴 외곽 그라데이션만 잘해서 목이랑 살짝 연결감만 주면 뭐 어떻게든 얼굴만 동동 안 떠 보이게 얼버무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코도 빗어내줍니다. 그리고 컨투어 팔레트의 세 번째 색상으로 더 깊은 음영이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빡! 눈썹은 평소 그리던 일자 눈썹보다는 좀 더 가늘고 길게 그리려고 했어요. 트리플 아이브로우의 팁 섀도우 타입 부분으로 눈썹 앞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잡아줬고요. 펜슬 타입으로 본격적 쉐입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 카라를 이용해서 눈썹 모 색상도 바꿔줄게요. 아이프라이머를 시전한다. 근데 아이프라이머를 입술에 바름. 그럼 얘가 입술 주름도 메워주고 립 제품 지속력도 엄청 높여줘요. 대박임. 꺼내 바른 김에 눈에도 칠칠해줍니다. 오늘은 입술이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라서 립을 먼저 칠해놓고 아이 메이크업을 할게요. 이탈프리즘 시리즈에 새로 추가된 립 펜슬인데요. 저는 손예진 언니가 광고에서 발랐던 멜리아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딥한 레드가 은근 아무 메이크업이나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입술 라인을 브러쉬로 그라데이션해서 표현해주는데 제 입술보다 좀 더 오버립으로 그려주려고 했는데 뭔가 삑사리가 나서 뭔가 너무나 오버립으로 그린 듯한 이 입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탈프리즘 립펜슬 전색상 발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소프트하고 입술이 편하게 발려요. 지속력도 은근 좋고요. 볼에 삼각형으로 넓게, 진짜 넓게 오렌지빛 코랄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랄 바른 위에 포인트로 레드 코랄빛 블러셔를 덧발라줍니다. 광대를 따라서 사선으로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 핑크빛 화이트 섀도우를 발라주는데요. 저는 오늘 천하제일 반짝이는 눈 앞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색을 앞머리에 겹쳐 바를 거예요. 1호 레이스 셔링은 큰 펄땡이가 없이 쉬머만 촤르르한 느낌이고 3호는 1호에 비해 큰 벌땡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스파클링한 느낌인데 얘네 둘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화이트 핑크 빔을 쏩니다. 그 다음 제가 이탈프리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골드 섀도우를 눈 중앙에 발라줍니다. 눈동자가 만져지는 부분에 쓱쓱쓱 발라줄게요. 살짝 카키빛이 도는 것 같은 짙은 브라운 쉬머 펄 컬러를 눈 꼬리 부분에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안 그러고 싶어도 강제로 눈이 깊어집니다. 눈 밑에 점막에 골드골드한 펜슬을 발라서 흰자를 확장해주는데요.
눈 밑 중앙 부분까지는 코랄 펄 펜슬을 발라서 화사함을 더해줬고요. 언더 꼬리 부분은 한 톤 더 깊은 오렌지 브라운 펜슬로 꼬리를 열어줬어요. 오랜만에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매우 두껍게 꼬리도 꽤 많이 빼서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까만 아이라이너를 모양 똑 따서 그려줬을 땐 어두운 섀도우로 아이라인 경계를 블렌딩해주면 좀 더 아이라인만 동동 떠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빼서 그린 거에 맞춰서 브러쉬의 남은 양의 아이섀도우로 눈 길이를 좀 더 연장해줬어요. 오늘은 좀 그윽한 눈매를 만들고 싶어서 눈 앞머리에서 눈동자 있는 곳까지 언더 점막 절반만 브라운 라이너로 채워줬어요. 뷰러를 찝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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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를 칠칠칠 해줍니다. 앞만 봐도 입술을 다시 그리고 싶어서 정말로 다시 그림 아이프라이머를 다시 칠칠해주고 그 위에 이탈프리즘 멜리아 컬러를 발라줬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이번에는 예쁘게 마음에 들게 그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샤 살롱드레쉬 속눈썹 써보셨나요? 얘는 투명줄은 아니지만 오히려 투명줄보다 속눈썹대가 훨씬 더 얇고 아주 매갈이 없게 잘 휘어서 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디자인도 왜 모든 샵에서 쓰기 때문에 모든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그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속눈썹을 붙여서 오늘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생은 아이섀도우였지만 뭔가 은근슬쩍 국민 하이라이터가 되어갈 기미가 보이는 이탈프리즘 1호 레이스 셔링인데요. 콧대, 광대뼈, 눈썹, 꼬리, 턱 등등 입체감이 필요한데 칠칠칠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이탈리안 프린세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좀 탈 것 같나요? 천하제일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 같았던 요 직구한 노란색 왕관도 어딘가엔 쓸모가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겠죠? 오늘의 관련 영상은 텐션팩트 커버력의 위대함을 아직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민감성 피부에 커버 메이크업 영상을 걸어둘게요. 화면 오른쪽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